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선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이데일리 TV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시초가 공략주로 CIS를 저희가 알려드렸는데요. 자, 정재훈 대표, 센라이브의 정재훈 대표가 CIS라는 종목을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보자. 2차전지 관련 종목이죠. 지난주에 워낙 2차전지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어쨌든 그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CIS 오늘 시초가에 매수했다면 11,650원에 공략을 하셨을 것이고 목표 가격은 13,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연 CIS 오늘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CIS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7% 넘게 오늘도 강한 출발을 보이면서 저희가 만약에 시초가에 공략했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지금 수익권에 올라오셨을 것 같은데 현재 가격 12,300원에 흐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CIS 시초가 공략주 오늘 탄력 붙었으니까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양질의 종목,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인수 차장과 종목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현대 로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로템 방산주요. 오늘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확인해 볼까요? 우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2분기부터 실적 개선폭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포함이 될 수 있었던 수출 매출 부분이 2분기로 이연이 되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실적의 그 실망감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아오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이연된 부분은 2분기부터 온전히 반영이 되면서 수출 품목에 대한 매출이 2분기부터 반영이 되고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대비 아직 거래되는 PER이 13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종업종 내에서 그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 역시 현재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 주가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해외 수출 부분인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의 추가적인 수출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또한 추가적으로 루마니아 향 추가 수출도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루마니아나 폴란드 이외에 추가적인 국가의 소량이라도 수주 공시가 나타나게 된다면 매출 다각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현대로템 최근에 또 외국인 매수도 잘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 전략은 그럼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 기술적으로 물론 장 마감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21선 위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윗부분인 46,000원, 손절가는 32,6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방산주 오늘 시장에서 흐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